5달 전 봉화군 환경미화원 김재동 씨가 직장 내 갑질로 힘들어하다 뇌출혈로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김재동 씨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한 가해자인 청소 용역업체 대표의 아들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직장 내 부당노동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가해진 직장 내 갑질을 견디다 못해 지난 7월 사직한 지 닷새 만에 급성 뇌출혈로 숨진 봉화군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씨. 사장 아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사람들! 다 벌해주세요! 제발 벌 좀 주세요! 가족의 한서림 외침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핵심 가해자인 작업반장, 즉 청소 용역업체 대표의 아들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상 사용자, 즉 대표의 지위에서 부당 노동행위, 다시 말해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4월 회사의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가 설립되자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회장인 김재동 씨가 혼자 남아 노조 활동을 이어갔고 이때부터 김 씨에게 갑질이 시작됐다고 영주지청은 밝혔습니다. 특정 노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탄압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 노조를 끝까지 지키던 분이 상당한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 아들은 두세 명이 하던 가로 청소를 김재동 씨 혼자 하도록 했고 인사평가를 통한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김재동 씨에게는 단 한 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격 모독성 폭언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시한부 인생이야, 당신처럼? 한글만 몰라? 한 번만 더 배임 행동하고 당신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면 그때는 그냥 진짜. 부당 노동 행위 혐의에 대한 구속수사 사례는 2008년, 2016년 단 두 건뿐이었고 이번 정부 들어선 처음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봉화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김재동 씨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해당 청소 용역업체는 봉화군 매립장으로 반입돼야 할 폐지를 가족 소유의 업체에 빼돌린 사실도 드러나 지난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